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율 교수님 팀에서 일반사회 팀 경제학 담당하고 있는 박준입니다. 올해 시험 보셨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처음으로 이제 서로 봐야 될 분도 있고 하는데 저희 팀에서 마련한 우리 1년 농사 계획입니다. 언제 씨 뿌려서 언제 추수해서 그렇죠 내년에 여러분 교단에 쓰실 건가? 1년에 끝냅시다. 그렇죠? 1년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자기의 근데 이거 이런 거 있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다 기본이야 이건. 그건 기본이란 말이야. 누가 뭐 열심히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되 뭐가 중요하냐면 전략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적인 방 하루에 10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나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해서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면 경제가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뭐 예습하라고 아까 보니까 예습 뭘 예습을 해. 책 읽어서 모르는데. 그런 과목을 내가 잡아서 걔를 이해를 하고 분해해서 아웃풋 내서 답안 그리고 마지막에 2차 요새 선생님도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플로우 차트 시간 이럴 때부터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그리고 정확히 이런 이제 설명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학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의 9페이지예요. 요게 우리 기본 포맷입니다. 흘러가는 과목별. 그래서 보면 오전이 기본 프레임이에요. 오전이. 그래서 경제학으로 보면 1, 2, 3, 4, 5, 6월 오전이 가는 거고 오후가 이제 아까 특강이나 이게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가서 나중에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1, 2월, 3, 4월이 기본 이론이 기초가 진행이 되고 심화반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교재는 우리가 이제 그 점프업 교재, 과목별로 마련해놓은 교재 이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기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론을 정리해 가는데 근데 작년에는 말이죠. 1, 2월 한 달에 전체를 읽고 3, 4월에 한 번 더 반복 이런 선생님이었는데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 반성 결과 경제학에 있어서는 두 번 보자. 1월 달에 한 번 보고 그래서 거기 기초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가서 한 번 더 심화 두 번. 작년에는 일주일에 두 번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토요일 날 한 대 두 번 보는 과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초 경제학이다. 입문이다. 대학으로 얘기해보면 경제학 입문 그런 과정. 그 다음에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3, 4월에 심화해서 이론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3, 4월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죠. 이 시기에는 여러분 뒤도 앞도 보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대로 진도 나가는 대로 그 매시간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서 그 첨삭하는 것도 이때부터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이 그 정리된 이론을 마무리해서 이슈 파이팅. 내가 이름을 그렇게 좀 지어봤는데 좀 전투적으로. 파이팅해서 끝내버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5, 6월까지, 3, 4월이 이제 전 단계고 5, 6월까지 이론 정리 안 됐다? 그건 올해 시험은 난감한 것이죠. 경제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 이렇게 쭉 흘러가고요. 오후에 진행될 것이 1, 2월 달에 기본서 읽게요. 경제학 원론. 그 다음에 3, 4월에는 우리 조 교수님하고 이율 교수님. 그것이 이제 특강, 이 또 시리즈가 진행이 될 거고요. 5, 6월 달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가 기본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오후에 진행되는 것이 보완적인 그런 것이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이제 시간이나 이런 여유가 없어서 오프라인 학원에 오기 어렵다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이용을 해서 여기서 보완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 6월까지 이론 정리하고요. 그래서 5, 6월 달에 가서 우리가 기출문제 이것을 이론 정리 마무리와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것에 대한 이제 보완 문제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 8에 가게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대로 진도별 한번 쭉 보고 9월 달에 모의고사, 11월 달에 최종 마무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우리 학원 커리큘럼 일반서의 오전 프레임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오후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저희가 아주 고민스러워하고 하는 것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물론 이제 처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사범대학이나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 다른 과목 맞춰가지고 정말로 처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한 번은 다 공부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정말 시험을 본다는 관점에서 초수, 그 다음에 재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봐야 되는데,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시고 기다리고 있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가슴 조이고 있을 텐데, 다잘 되시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여의치 않아서 잘안 됐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초수는 더 말할 거 없어요. 요거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쭉 다시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이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문제인데 난 이분들이 안타깝다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도 하고 뭐 행정고시 하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고 자격증 이렇게 이제 만나는데, 공부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뭐냐, 보통 보게 되면 2년 내지 3년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첫 해, 초수 때는 한 6개월은 뭔지도 모르고 헤매 그냥. 아,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한 6개월 했죠. 그 다음에 여의치 않아서 잘안 됐어. 그 다음에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부터가 문제가 뭐냐면, 2년, 3년을 반으로 나눠야 돼요. 기껏 해봐야 3년, 4년까지 한 친구들도 보면은 2년을 넘지 못해. 실제 공부한 분량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시험이 11월 달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표가 12월 말쯤 이렇게 나게 되면, 재수하시는 분들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시험 보고 나서 이때 발표할 때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분석의 결과는 대개 뭘로 되느냐? 실수였다. 그렇죠? 실수였다. 다 아는데 이 부분을 내가 빠트렸다. 그 부분만 생각이 나. 그 우리 데이트하고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만 기억나는 거라 그 과정은 기억이 안 나고. 과정이 뭔가 쌓여서 헤어짐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것만 기억난단 말이야. 그리고 아, 요거 몇 가지 어느 부분 요 부분만 내가 보면 되겠다. 다른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택도 없는 소리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내가 늘 해요. 내가 요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자, 재수, 삼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요것만 보완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을 놀아요. 그럼 6개월을 논다고. 언제 나타나느냐? 7월에 문제풀이 할때 나타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히 안타까움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떨어졌거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럼 합격한 사람들은 뭐냐? 이유가 없어, 그냥. 걔는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거야, 그냥. 그럼 떨어진 사람은 운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떨어졌단 말이야. 합격하면 모든 게다 용서가 돼. 그러나, 그래서요, 특히 이분들한테 제가 가차없이 1월 달부터 바로 공부 시작하시라. 요거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내가 1월 달 오후에 마련해 놓은 게 그게 경제학 원론이에요. 이중구 교수 책 읽자. 우리가 잘안 됐을 때 경제학에서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기본서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술형 써야 되는데 적절한 용어조차도 안 되고 경제 독해력이 안 돼. 그러니까 책을 안 읽었으니까 독해력이 없죠. 아웃풋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제일 못된 왕이 누굽니까? 위대한 업적도 쌓았지만 제일 못된 게 진시황이죠. 왜 못됐다고 그래? 분서하고 갱유했단 말이야.
이거는 뭐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유생들을 묻어버렸으니까 분서했단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기록을 없애라. 재수하시는 분들 분서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노트, 아까 만들었던 서브노트, 시험지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다니셨다면 학원에서 받았던 모든 유인물은 다 버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새로. 근데 이거를 쌓아두고 있어요. 이걸 쌓아두고 6개월 동안 노는 거야. 6개월 동안에요. 요거 태워버리고 새로 만들어라 이거지. 이것도 제가 처절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작년자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서 아 내가 요 부분에서 틀렸다. 그것만 뒤져버리고 있다고. 6개월 동안을. 그거 없애야 돼요. 제사실로 특히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워버려야 돼. 싹 태워버려. 나는 교재까지 태우라고 말해. 여러분 교재를 보면 밑줄 쳐 있죠? 그것만 올해도 또 그것만 봐. 또 그거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없애고 받았던 모든 자료 다 버리고 2년, 3년 된 친구나 동료, 선배들 한번 봐. 자료가 얼마나 쌓여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있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고 새로 1월 1일서부터 서브노트 필요하시면 서브노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새로 가서 해야 됩니다. 내가 3인 공조, 저 2인 공조, 이중호 교수님 책 원론 보려고 하는데 밑줄이 너무 많다. 새 책 사시라 이거야. 새 책 사서 새로 봐야 돼. 그래서 요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특히 이분들한테는 제가 또 실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실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분들에 대한 얘기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 2월 달에 우리 경제언론 읽어야 한다. 반드시 처음부터. 내가 어디서 경제학에서 실패를 봤을까? 언론 쭉 읽으면요. 아, 후회와 그저 감탄과 분노와 좌절이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언론도 한 번 안 읽고 시험 봤으니까 좋지 않은 결과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무조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이 책을, 제 책을, 제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책 들어라 이거지. 책 들어서. 경장만 해야 돼요.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잖아. 다섯 개. 그래서 1월, 2월 달 듣고 처절하게 고통을 느껴야 돼. 그리고 새로 신발끈 끊어 매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제가 드리겠어요. 자, 그럼 앞에 우리가 조 교수님 전부 쭉 얘기해 주셨는데 앞에 한번 경제학 중심으로 쭉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줄까요? 예, 4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출제 경향인데 거기 경제 부분이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이죠. 대개 보면 미시경제학이 8문항, 거시경제학이 국제경제학 포함해서 13개. 근데 국제경제학 쪽이 6개예요. 무용론하고 수지론. 이게 보면 미시경제학 쪽이 8. 거시경제학이 7개. 그 다음에 무용론, 국제수지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무용론이 4개. 합쳐서 이게 6개. 보통 이제 이걸 묶어서 거시 본 다음에 13개, 8개 이런데. 그러니까 아주 고르게 균등분포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중호 교수님 경제언론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다 봐야 돼. 그렇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건 별 의미는 없어. 올해는 이제 미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경제학의 특징은 계산 문제예요. 한 반은 계산 문제 전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가 서술형 문제인데 근데 경제학은 사실은 서술형이 그저 다른 법이나 정치 또 우리 사회문화 그것처럼 서술형은 자기가 독창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 교수를 해서 종합하고 분석, 비교해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사실관계죠. 이론의 사실관계, 내용을 정확하게 그렇죠? 쓰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특징은 기본서 안에 다 출제가 되어 있고 다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은 계산 문제다. 근데 계산 문제 하기 얼마나 귀찮아지. 올해 그 계산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수인지 내가 보기에 실수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실수라고 말해 본인은. 그렇다면 연습을 안 했거나 두 가지죠. 그렇다면 실수가 아니었으면 뭐냐. 내가 보기에는 연습 안 한 거야. 계산 문제 연습 하기 싫으니까. 나도 싫어. 제가 계산 문제 풀다가 보면 그건 한 20, 30%를 맨날 틀려가지고 지적받고 그래. 아이고 팔이야 팔. 아유 저 인간. 연습 안 하니까 그렇지 이게.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걱정이 뭐냐. 사실관계만 기록해를 해주면 돼. 따로 분석하고 뭐 이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 판단 필요 없죠. 경제학은.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언론 안에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면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 얘기죠. 경제학도 크게 보면 단답형 서술형인데 논술형은 거의 없습니다. 뭐 논술 경제학에서 다루기 쉽지 않죠. 단답형 거기 보면 유추형 맥락형 그 다음에 단순 질문형 그런데 우리는 거의 경제학은 단답형에서 단순 질문형입니다. 계산 문제 결론 답을 내든지 그런 것이고 이제 서술형인데 서술형도 맥락 유추형은 거의 없어. 경제학에서 그냥 의미 서술형 이게 뭐냐 이 이론이 뭐냐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정말 유일 교수님하고 우리 조 교수님 열심히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셨는데 예,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시험의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해. 미리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냐. 어느 부분에서 나왔냐. 그거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읽기입니다. 기본서. 각각 아까 우리 거기 밑에 교재 쭉 해놓으셨잖아요. 교수님 지도 받아가지고 어느 책에서 어느 부분 그거 정확히 읽어야 돼. 근데 어느 시험이나 말이죠. 제대로 합격하는 분들 보게 되면 1회 독해요. 첫 할 때 뭔지 모르고 읽는 거잖아. 2회 독할 때 재미있어지죠. 3회 독되게 되면 심란해집니다. 자기가 이제 거기다 가치 판단, 시각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게 되면 재미가 있다고요. 그 보통 4회 독을 해. 근데 4회 독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기본서를. 근데 거기 보니까 다른 과목에 굉장히 많죠. 경제학에도 해놓은 게 우리 이진구 교수님께 있고 그다음에 맹큐 교수님 그다음에 현대경제학원론 김대식 교수님 참 벌써 돌아가셨어요. 이 어른이. 그래서 현대경제학원론 여기 세 권인데 그중에서 이제 내가 보기엔 좋기는 현대경제학원론 책 읽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읽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준구 교수님 책 요거 읽고 보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경제학에 이준구 교수님 책을 아주 통독을 해서 3회독을 하시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서술형 고민할 게 없어요. 거기 교과서에 써있는데 서술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독창적인 문장을 한다거나 아까 뭐 유추해서 맥락을 잡는다. 그게 아니거든요. 경제학은. 그러니까 이중호 교수님 책에 서술해 놓은 그대로를 그대로 쿼트에다 놓으면 100% 득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학 우리 기본서는 요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1, 2월 달, 요때 재수하시는, 오전에는 이제 기본 가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원론 읽기인데, 요때 요 수업을 진행해야 되겠는데, 재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음 가라앉히고,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읽어라 이거야. 다른 과목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커리큘럼 보게 되면 3, 4월에 정치학하고 법 그게 이제 또 사회문화도 나오게 될 건데 이때 같이 업 당겨서 보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른 기본서가 아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1, 2, 3, 4월 달에는 요거 각 과목의 기본서 읽기 이걸 좀 열심히 읽어달라 그지? 진지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교재 그거 소개하겠습니다. 저 강의는 내 강의할 때는 맹큐 부분하고 3인 공조 책은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책 하나는 이중우 교수님 책만 요것만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통독을 하라. 그 다음에 말이요. 아까 조 교수님 설명한 거하고 책 읽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경제학은 가능하면 책 읽을 때 여기다가 밑줄 긋고 여기다 메모하지 마라. 순결한 상태로 놔둬야 돼. 그래서 맹큐 책에, 맹큐 아예 서문에 써놨어. 내 책에 손대지 마라. 네? 왜냐하면 경제학은요, 다른 과목하고 달라. 법이나 정치하고 달라가지고, 법 정치는 중요한 법은 사회문화학에 해놓는 게 좋죠. 경제학은 다 중요해. 논리니까. 근데 밑줄을 딱 긋는 순간 그 책은 가용성이 20% 30% 떨어져. 그 부분만 읽게 돼요. 그래서 밑줄 긋지 말라, 이거지. 정하고 싶으면, 그 뭐라 그러죠? 견출지. 옛날에 견출, 요새 뭐라 그러죠? 포스트잇. 그거 붙여요. 그거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써. 여기는 뭐뭐뭐뭐 부분. 그럼 나중에 이게 수십 장이 쭉 붙겠죠. 그거 붙는 것도 보람이야. 야, 내가 읽었구나. 재밌단 말이야, 그거. 그래서 읽고 띄고 해서, 하나 하면 경제학 읽을 때는 밑줄 긋고 하는 것을 피하시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6페이지에 그 말씀을 아주 정확히 해주셨죠. 읽기 어떻게 읽을 거냐? 한마디로. 그렇죠. 제대로 읽어라. 아까 우리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서브노트 작성인데요. 예, 요것도 이제 아까 조 교수님하고 조금 우리 경제학은 좀 다른데 특징이 반드시 수업 들으면서 서브노트 해야 돼요. 그렇죠. 경제학은 이론이 쭉 나열이 되고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이론이 뭘로? 그래프.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 전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전부 기록해 놔야 돼요. 노트에다. 경제학 노트를 따로 하나. 그렇죠. 이거 서브노트라고 할 건 없고. 근데 여기다가 어떤 친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들고 와가지고서 90도 각도죠. 그러지 말라. 이거 무슨 한번 그려서 공부하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수업의 내용이 전부 그래프, 수식, 이걸 진행해. 이게 있어야 집에 가서 복습 자료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복습하는 공부가 경제학 이거 수업했죠. 이거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론 읽는 겁니다. 해당되는 진도 부분들 원론 읽고 그 다음에 점프업 교재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해놓은 책이니까 그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같이 보시고 정확히 읽어야 돼요. 대충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서브노트, 경제학은 수업 들으면서 그냥 하시고 따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수업 들으면서 강의 그대로 적어서 그걸 복습자료로 활용을 하자. 다섯 번째 이제 고정관념. 이거는 정말 여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대로 이거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책 같은 거요. 이 책 저 책 보면서 이거 이 부분은 이게 좋고 이 부분은 이게 좋고 그 좀 표현이 과격해서 그런데 건방 떨지 말라 이거야. 지가 뭘 안다고 이 책은 여기가 좋고 저 책이 좋고 그걸 한 권도 제대로 안 읽고 나중에 가서 느끼면 책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 이거죠.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무조건 다 읽으셔야 돼. 그래도 이제 복습이 중요하다. 아, 요건 이제 과목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여기는 이제 예습인데 경제학은 사실 예습하기 쉽지 않아요. 미리 학교에서 하셨던 분은 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내가 경제 이론이 모르게 되면 예습하는 동안 시간 다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꼬맹이가 첫 애가 초등학교 갔어 4학년인데 간병이야 간병. 그 전까지 가방 팽개치고 맨날 놀던 놈이 신학기가 딱 됐는데 가방을요 뭘 학교 갔다 오면 뭐 정리하는 건지 뭐 해. 너 여기 뭐 하는 거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방 풀고 싸기 하라고 했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풀고 싸기 하래요. 그게 뭐겠어요? 풀어라. 그러면 가방을 싸고 갔는데 풀면서 아 오늘 뭐 감옥했구나 이거. 그죠? 책 표지라도 보고 아 오늘 뭐 했다 하라고 그랬대. 그리고 싸기. 내일 할 거 시간표 있잖아. 내일은 이거 하는구나. 그러고 놀으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애들한테 묻는 거야 이제. 어제도 풀고 싸기 했니? 네. 오케이 잘했어.
했어? 안 했는데요? 스트레스 안 받는 거요. 풀고 살았는데 그걸 하잖아. 쥐가. 바로 오자마자 집에서. 밥 먹기 전에. 이게 우리 뭐겠어요? 이게 복습하는 거요. 예습하는 거잖아요. 제 부탁은 그날 하시라, 그날. 다섯 과목이 그 뒤로 막 진행이 되는데 미친 듯이. 그날로 해치우지 않으면, 아, 주말에 모아서 하겠다. 우리 DNA에 주말에 공부하는 인간이 아니야, 우리. 그쵸? 주말에 핵성, 나도 그래, 나도. 내가 11월 지나고 12월 달 한 달 나는 놀고 있습니다. 두 교수님들 지금 뭐 2차 수업 때문에 열심히인데 나는 놀아요. 두 달 동안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책을 한 대권 사다가 샀어, 진짜로. 사가지고 요 다섯 권 다 보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집사람이 요새 연일 추궁합니다. 봤냐? 봤어? 어제 크리스마스 지내고 이브 갔는데 애들하고 점심 먹자 갔거든. 아빠, 엄마가 오늘 책 샀다면서 물르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날 그날 읽고 그날 그날 복습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희망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 다섯 권을 샀었다. 다섯 권 산 게 다 기억이 나거든, 내가. 저기 어디 롯데월드? 새로 지은데 거기 식빵도 가보고 뭐 그날로 그걸로 끝이죠. 풀고 싸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기가 쉽지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전 오후 수업 듣고 저녁 가게 되면 7시, 밥 먹고 나면 8시. 그 보통 독할고 무진 놈 아니면 복습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합격한다고요. 우리 공부하는데 연중 보게 되면 플랫 디스트리뷰션, 유닛 디스트리뷰션 그러잖아요. 균등 분포 없어요. 전부 이런 분포죠. 카이자성 분포 여기가 있어요. 우리 대개 여기서 헤매고 있다고. 근데 매일매일 풀고 싸기 하는 사람이 여기 이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요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업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예 우리 7페이지가 그래요. 오전에 정규 강의가 쭉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번 특강이 오후에 쭉 진행이 되는데 그대로 한번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9페이지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그저 공부에 관한 한 그쵸 한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그쵸 우리 애가 이상한 것 같아. 얘가 보통 애가 아니야. 어제도 이제 연휴에서 우연히 TV 보니까 이제 15개월짜리 딸을 키우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 이름이 내가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대학에 보낸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 몇 살쯤 되면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로구나. 예? 뭐 애들 보면 다 우리 애는 천재 같아요. 벌써 영어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무너지는 게 언제냐.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이 정확히 얘기해 주더라고. 중학교 1학년만 가면 대개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 우리 평범해. 천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재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때는 집안에서 그렇죠? 얘가 이상한 것 같아. 어머 서범대학 쑥쑥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나 하면 그렇죠? 우리의 그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이걸 한번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공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서 가장 화려한 캐리어가 내가 공부했던 거다.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벌어봤어, 뭐 사업을 해봤어. 공부를 하면 한다꼬리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1년만 해보자, 1년만.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뭐부터 읽어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그 계획을 지금 26일이죠. 1월 1일 오기 전에 잘 세워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서부터 한번 탈탈 털어서
이것부터 읽기 시작을 하고, 재수하신 분이라면 1월 1일 오기 전에 다 태워라. 다 태워. 태우면서 눈물 짓겠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한번 과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거기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올해 처음이다 해도 만약에 내가 이론 정리가 좀 미흡하다 싶으면 1, 2, 3, 4월 반드시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재수하시는 분들, 이론 정리, 이 과정은 내가 끝난 사람이다 하기는 반드시 1, 2월 달 원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무지풀이 과정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뭐 어떤 분은 옛날 제일 욕 많이 먹었던 유명한 말,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럼 죽일 놈이야.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오늘 내가 뭐 공부했는지 진도 어느만큼 나갔는지 나밖에 몰라. 누구도 나를 체크하지 할 수가 없어요. 나만 할 수 있다면 나만. 그 자기 아주 겸손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저희들은 하여튼 뭐 이게 업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 여러분과 같이 해서 1년에 끝낼 수 있을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날 추운 데 와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